조용히 좀 해. 어, 그래. 진짜 성격인데? 나는 비열하고 찌질하고 쓰레기 같지만 알고 보면 굶는 순치란 안 보이냐. 예! 이태원 클라스 거기 장난 아니잖아. 야, 그럼 니들이 생각하기엔 니들 중에 누가 제일 못했니? 내가 생각할 때는 학주가 제일 못했지. 나 여자는 안 때리거든. 부부의 세계를 봤는데 아, 나는 그래도 뭐 갑질을 많이 하지만 얘는 여자를 때리더라고. 넌 죽였잖아. 맞아. 난 여자는 안 때려 그래도. 야, 죽였다! 죽였다!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그거 뭐지? 죽이는 게 아니라 나는 피치 못할 사고였고. 나는 보현이 캐릭터 보면서 그 닭 잡는 씬 있었거든. 아, 눈물 흘리면서. 그 장면이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수 없었어. 진짜 살생하는 건데 실제로 닭 100마리가 있었어. 닭 100마리를 한 8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데 그거를 이거 어떻게 찍냐 앞이 막막했지. 근데 한 마리 닭 캐스팅을 잘해서 얘는 살짝만 쥐어도 소리를 지르고 살짝만 쥐어도 죽은 척을 하고 이러는 거야. 연기 잘해. 닭이 다 했어 연기를. 그래서 그 100마리 중에 개만 픽해서 항상 유재명 선배가 잡고 나도 빅스는 척만 하고. 아, 그럼 닭이 이렇게 잡으면 소리가 소리가 이 닭은 엄살을 심해서 털을 살짝만 만져도 소리를 지르죠. 그렇지, 그렇지. 그럴 거면 그냥 그 인형으로 하면 됐잖아. 그 인형 뭐야. 뭐랑 살짝 닮았는데. 그거 이렇게. 살짝 닮았지? 그걸로 연주하는 사람도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혼돈돼가지고 이렇게 오해받은 적 없어? 사람들이 막 욕하고. 드라마 안에서 이제 그 박서준, 서준이랑 이제 경찰서에서 대립하는 신이 있어. 이제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이제 큰 거 큰 볼일을 보고 있는데. 굳이 큰 건지 작은지. 보조 출연자 두 분 세 분이 들어오셔서 야, 장군은 개쓰레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좋은 건지 내가 잘한 거겠지 하고 말하는데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 다른 면을 본 거 아닐까 너에 대한? 극중이 아니야. 연기 말고. 겉하고 나서의 너의 모습을 본 거 연기 말고. 근데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 경찰서 씬은 진짜 너 얄밉게 잘했거든. 아, 그지. 그 씬이 약간 좀. 나 지금 어느 정도 나면 이렇게 셋 보고 있다가 보현이가 얘기하다 나 보면은 내가 살짝 눈을 계속 피하고 있어. 일로 피하면 한쪽, 일로 피하면 하나. 계속 피하고 있어. 가족들은 뭐라고 하셔? 우리 부모님은 약간 그 무뚝뚝하신 편이야. 좋아하실 만도 한데 1회부터 8회, 9회까지 나왔는데도 막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10회 딱 끝났는데 갑자기 깨톡 프로필이 내가 돼 있고 이태원 클라스가 돼 있고 클릭하면 노래가 나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내가 왜 갑자기 안 하다가 10회가 지났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1회부터 9회까지는 이제 너무 쓰레기같이 연기를 해서 아들이라 그러면 가정교육 못 받았다. 믿으시는 분들. 엄마한테 막 해코지를 할까 봐 안 하다가 10회 죄값을 치르고 교도소 딱 들어가니까 이제 연민이 좀 느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들 연기 잘하더라. 죄값 치르니까. 죄값 치르니까. 무슨 놈이야. 화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연기를 잘한다는 어떤 반증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뒷얘기야. 보현이는 실제 촬영장에서 박서준을 그렇게 안 좋아했대. 소문 많이 났어. 많은 분이 떨어지요. 소문 많이 났더라. 안 좋아한다고 진짜. 서준이하고 분량이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똑같이 어떻게 기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보이는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불편했나 봐. 그렇지. 나는 설이 이제 JTBC 드라마 이제 사이에서 여기. 나는 처음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고 반대로 이제 서준이 동갑이고 너무 친해. 너무 친한데 이제 그 감독님께서 이제 내가 악역 연기를 할 때 너무 나는 덜 찍었다 생각을 하는데 빨리 오케이가 나는 거야. 감독님이! 왜, 왜, 왜. 나는 이제 좀 부족한데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다음 씬! 넘어가시니까 서준이를 찍을 때는 엄청 오래 찍거든. 아, 봐라, 봐라. 그러니까 디테일한 게 많아. 그 친구는 대본의 모든 게 다 박서준이야. 박세로이야. 그런 부분에서 서준이는 너무 오래 찍으시고 그거 아니야. 와, 이거 무섭구만. 그래, 그게 선물이 난 거야. 그건이 있네. 에피소드 계속 진행시켜. 그랬더니 장난삼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서준이 있는 앞에서. 아니, 보현이가 얼마 연기를 잘하면 딱 한 번에 끝나겠어. 그러니까 뭐 잘한다기보다 나는 경우의 수를 많이 준비해서 가거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준비해서 이걸 하고 이거 여러 가지를. 박서준 씨는 경우의 수를 준비를 하나도 안 해온 게 아니라. 자기 준비돼 있는 배우인데. 연기는 내가 좀 낫다. 그럼. 서준이의 스펙트럼은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해. 이게 넘사벽이야 걔는. 근데 둘이랑 실제 친구지, 동갑이지. 동갑이야. 서준이랑 동갑이야. 또. 엄청 친해. 바로 집 건너편이고 친해. 일주일 전에도 만났고. 야, 드라마 끝나고도 우린 다 같이 자주 왔어. 나는 진짜 약간 오디션을 볼 때도 사실 서준이 걸로 오디션을 많이 봤었어.
드라마 오디션을 볼 때. 이태원 클라스를 하기 전에 다른 드라마에서 이제 막 썸마웨이나 이런 오디션을 소준이 대본을 오디션을 많이 봐서 그 친구에 대한 약간 우러러 보는 게 있어요. 뭔가를 그래서 오히려 다 풀었어. 풀었어. 여기는 왜 안 나온다. 아니 도현아 근데 여기는 왜 안 나온대? 소준이? 너가 박소준이 나오면 너가 안 나온다 그랬다며. 내가. 그런 얘기도 돌잖아 지금 솔직하게. 어떻게 봐야지 고민하고 있는 거야. 돌더라. 지금 보현이 진짜 살짝 짜증나기 시작한 것 같아. 진짜 아니, 그 극중 그 근원이 나오고 있어 지금 살짝. 그래. 넘어가자 다른 얘기 하자. 조조수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냥 착한 대사도 악역 톤으로 할 수 있어? 나쁜 톤으로? 아 재밌겠다. 악역의 톤으로. 오, 야 주부너. 야 이거 정우성 형 대사 이거는. 아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는 내가 할까? 아 이거 근데 나는 눈빛으로 많이 해서. 자 스탠바이. 이거는 뭐 그냥 눈빛. 자 갈게요 조명 조용. 다 조용하고 있네. 자 집중할게요. 자 내 머릿속에 지우개. 스탠바이! 액션!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사귀는 거다. 잠깐만! 지금 무선 연기하는데 누구야? 방송반에서 누가 잘생겼어, 누구야? 누구야? 사심 좀 보이지 마. 지금 누구 왔어? 분명 무선 연기하고 있는데. 보이네 이거 거의 곰나라한테 하는 느낌의 대사 아니었어? 거의 비슷하지. 곰나라한테 할 때. 단역방은 난 진심인데 약간 그게 무섭다. 근데 보현이도 하나 해보자. 이거 할까 이거? 이거? 무섭게 하면 되는 거잖아, 나쁘게. 상대방이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이 로맨틱한 거 있잖아. 철이. 그래 나 갈게. 선생님 사랑해요 할게. 선생님 사랑해요.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 X다. 이 X끼하는 대사가 없잖아. 이건 뭐야 기분, 기분 나쁘게 말해. 학생님 이거 안 되겠어. 정말 고독하구만. 저는 찬성이에요. 셋은 원래 조금 아는 사이야? 아니면 오늘 좀, 다 초면이야? 질문이 늦었지? 아, 저, 지금 아니 웃기게 아니 셋이 이 정도면은 몰랐어도 알았겠다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10점에서 이 정도면 지난 거야. 들어오자마자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몰입해가지고 늦게 물어봤어. 한참 하다가 이제 나는 학주랑은 오디션을 같이 봐서 오디션을 보다가 몇 살이냐 번호 줘. 그래서 친해진 거지. 같은 작품에 같은 같은 작품 오디션을 봐서 같이 떨어졌지. 그러면서 좀 친해지고. 하나는 나는 이제 똑같은 회사인데 데뷔하고 나서 같은 회사인데 그때부터 계속 쭉 함께 같은 회사니까. 하나랑은 뭐 내가 이제 곧 찔찔일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어. 하나는 그럼 보현이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어땠어? 외모만 봤을 때 키도 솔직히 엄청 크고 그러잖아. 그냥 뭐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보현이 뭔가 챙겨 먹었는데 약간 딱히 뭐. 아니 보현이는 하나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어? 처음 봤을 때. 아 나는 그때 당시는 이제 여자 배우도 처음 봤고 좀 약간 우러러 보고 있었는데 친해지면서 우리 회사에 회식이 많아 자자. 근데 이제 술 마시면 이제 약간 좀 꼰대끼리 나와. 선배라고. 뭐라고요? 선배로서? 귀여운 꼰대. 아 우리 보현이 옛날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키만 커가지고 뭐 코 칠질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키 187인데 와. 얘가 조그만 게 나한테 아 코 칠질이었는데 조그만해 취소해. 남보현이 너 좀 저리냐 풍계님이야. 아 진짜 하나랑 수모님이 키가 크지? 아 우리 엄마가 70이야. 아 맞네. 엄마가 키가 70이고 아버지가 75. 맞네. 봤냐고. 유전이라고. 우리가 대표님이랑 친해서 술을 자주 마셔. 근데 이제 요즘 보현이가 잘 나가잖아. 그래서 어디서 우연히 출연료를 들었는데 나랑 똑같이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보현이가 한참 많이 받지. 근데 그때 딱 똑같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술주정으로 네가 어떻게 나랑 똑같이 받지? 네가 어떻게 나랑 내가 더 오래 했으니까. 리얼로. 진짜 미안. 나 미안하더라고. 갑자기 울면서 막 대표님한테 얘가 어떻게 나랑 똑같이 이 정도면
보현이가 좀 토해내야지. 하나가 속에 마음을 담아두었을 적이 아닌가 보다. 이미 한 7년째? 동생인데 7년째 하고 함께 하고 있어가지고. 보현이도 근데 얘기 들었는데 고생을 엄청 했대. 알바를 많이 했어. 그래. 알바를 진짜 많이 했어. 무슨 알바 했어? 나는 뭐 주유소 푸드코트, 신문 배달도 했었고 강남에서. 작년 그래도 18년 이후로 알바를 안 하고 있고. 아 그럼 그전에는 연기자 생활하면서도 알바를 했어? 퇴학 후에 끝나고도 알바했어. 퇴학 후에 드라마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 알려지는데. 끝났으니까 작품이 뭐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알바를 하다가 일용직을 하다가 그럼. 부산에서 내 친구들이 나 와 송중기급이거든. 친구들한테는 성진이 보다 네가 잘한다. 와 보현이 살아있네. 와 재빈하고 살아있네. 진지한 급이야. 한 시간에서 한 5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거 다 찍어가지고 우리 보현이 보게 하는데 이제 내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 이제 영상 통화를 자기 친구들한테 내 친구가 안 보현이다 이 새끼들아 했어. 보여줄게 터는데 내가 안전모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쪽 촬영하냐 이러면서 나 촬영한 게 일하고 있다. 무슨 일하는데 너가 다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애들이 막 처음에는 막 보여다 하다가 저부터 조용해지는 거야. 다 거기서 울컥하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또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진짜로. 보현이가 요즘 많이 괜찮아졌잖아 광고. 너무 잘 나가. 감사하게도 이제 광고가 좀 몇 개 들어와서 조금씩 수입이 생기는 정도지 뭐. 보현이는 내가 알기로 너 복싱 하지 않았어? 복싱 선수 출신. 나는 그치? 중학교 때부터 복싱을 해서 이제 최고고 나왔어. 최고까지? 부산 최고 나와서. 나 최동이야. 최동이네. 부산 최고. 최동이야. 언제까지 선수를? 중1 때부터 해서 고3 때 정체전 끝나고 이제 딱 그만뒀지. 복싱 선수들은 눈 감는 게 잠잘 때 빼고 눈을 안 감다며. 진짜 너 주먹이 이 앞에까지 와도 눈을 감는 순간 상대방 주먹을 눈으로 계속 봐야 되니까 때려도 그냥 눈 뜨고 그러니까. 있잖아. 보현이 혹시 진짜 얼마나 담력이 있는지 방송만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거 준비해왔어. 이거는 뭐. 야,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준비해봐봐. 일단 우리 게 한번 해봐봐. 바짝 붙여야 돼, 이제. 얼굴 붙여야 돼. 기다려봐. 하나. 아, 지금 하려고 그래. 나가야 돼. 손도 없이 사라졌어. 와, 감았어. 안 감았어. 가까이 해야 돼요. 더 못해. 안 그러면 다른 데 맞힌다. 오발. 미안해. 난 얼굴 아니야 거기가 나한테는. 난 그 얼굴이라니까 거기가. 오발. 뭐 이렇게 높아 이렇게 써야 돼. 아 진짜 다시 대신해 줘. 네가 써서 그래. 저거는 네가 써줘. 가까이 가도 돼. 가까이에서 써. 가까이 가도 돼. 아니 좀. 다른 데 맞아. 와. 까봤어. 까면 안 돼. 학주는 눈에 일단은 핏기가 있다. 그죠? 웃을 땐 예쁘다. 까면 안 돼. 안 감지. 해봐, 딴 데 봐봐. 그래, 딴 데 봐봐. 아, 검수 쏜다고? 해봐. 그래. 해봐. 해봐. 여기 뒤에서 보면 여기 바뀐다. 뒤에서 보면 여기 바뀐다. 자, 마지막 보현. 보현이가 될까? 처음에는 야, 보현이 눈 감는 거 안 보여? 다 감은 거네. 자, 붙여. 이게 주먹하고 또 달라가지고 화살을. 그래, 이게 화살이. 자, 준비됐어? 화살이. 다 감는데? 감력이 안 감는데? 근데 진짜 이걸 어떻게 안 감지? 보현이도 이거 뭐야?
난 나의 우상이라고 적어놨어. 아 우상이지. 너의 우상이면 뭐야? 나 우상이지. 최동이니까. 최동이인가 보다. 쟤는 또 부산 최고잖아. 진짜 근데 운동했다고 또 에이 굳이 나한테 운동을 해서 그렇구나. 운동한 방송인 분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호동이랑 장훈이를 진짜 실제로 보고 싶었어. 실제로 한 명. 희망짝꿍이 누구야 그래? 나는 경훈이. 아 진짜 왜냐면 아, 우리 때는 야 너네 오늘 왜 이렇게 밀당을 해? 호동이를 아, 너무 경훈이가 우상이야? 우상이 뭐야? 왜 이렇게 야, 밀당을 해? 아니, 진짜 아니 거짓이야 아니 진짜야 진짜 왜냐면 나는 어릴 때 운동하면서도 이제 코인 노래방 이런 것도 있어 학교 앞에 이제 시간 나면 우리는 아 버즈를 기억하더라 버즈를 네. 나 때는 맞아, 그 나이 때. 버즈가 최고였어 나는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 진짜 경훈이가? 어 일주일에 한번 기숙사 나가는데 버즈가 입었던 옷 똑같은 거 사려고 막 해서 했던 기억도 있고 둘, 셋, 넷 바람에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어, 어, 노래 잘하는데? 잘하네 잘하고 다 하면 왜냐면 너무 다 알아 왜냐면 보이니가 운동을 잘하지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노래를 좀 해 네? 좋아하는 거 있잖아 둘, 셋, 넷 아... 잊으라겠는데 아, 잊으라겠는데 근데 졌어 야, 내 지난주에 내 동메달이 졌다고 미스터 소리를 뱉는 게 아니고 삼키는 거라고. 아, 진짜. 했는데. 그 어렸을 때 봤던 경훈이의 모습이 되게 멋있었댔잖아. 지금 봤을 땐 어땠어? 지금 딱. 나는 지금도 너무 좋아. 그럼 진짜 보현이가 너무 옛날에 들었던 버즈 노래 중에 보현이가 제일 많이 부르고 최고. 좋아했던 노래는 뭐야? 나 모노로그지. 어? 모노로그 제일 모노로그 한번 듣자. 모노로그 좋아. 진짜? 나? 보현이, 보현이하고 해. 한번 생각해봐. 렛츠고! 그럼 무등동 말고 나 남자를 몰라 아까? 너무 높은데 아 그러니까 잘 가고 싶은 거야. 와 미치겠네. 동메달. 야 이거. 노래 볼 때. 너무 좋겠다. 팬인데 같이. 그래. 매번 늦어도 이해 함께 매번 늦어도 이해 함께 누굴 만났니 먼저 묻지 않을게 고집스러운 내 사랑 되게 좋다. 어, 좋다. 이게 보내도 물. 내가 노래 부르는 게 따라 부르게 돼. 그, 좋아해서. 보현이가 작고 입이 보니까 뱉는 스타일보다 이 삼키는 스타일이구나 소리가. 남자를 몰라. 형은 욕을 먹는 스타일이야. 나는 다 먹어. 나 이것저것 다 먹을 거야. 먹는 스타일이야. 나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 보현 장점. 자 보현 장점. 어, 보현이는. 모자 벗기기라고. 모자 벗기기. 모자 벗기기. 모자 모자를 오. 내가 복싱을 했잖아. 응. 복싱을 했는데 이거 글러브를 상대방 모자를 벗기는 거지. 아 쳤어요. 아, 창을 같이 모자를 쳐서 모자 창을 쳐서 벗기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진짜로 진짜 쉽지 않겠다. 자 누가 먼저 할래? 오! 이 쌍민. 브라더. 모자 꽉 써 그냥. 피 안 통할 정도로 꽉 써 지금 딱 좋아. 딱 좋게 생. 오 살아있네. 요. 보현이는 약간 걸쳐줬어. 약간 매너 해주네요. 어, 선수 출신이니까 쉽지가 않을까 봐. 매너 모자.
그럼 이제는 맞아. 자 마우스피스 끼시고. 오 좋아 좋아 마우스피스. 아 좋습니다. 팀 자 파이 준비. 미사. 오. 미사. 오. 오 대단해. 아 실격. 준비. 파이. 아 왼손잡이네? 어. 오 나도 왼손잡이네. 어. 아 이 안 써봐서 그래. 아. 지금 어디 손 써야 될지 제가 약간 들통났어. 오. 들통났어. 오. 자기가 뺏길 뻔했어. 형님 집중해. 내일은 챔피언. 오늘 리치가. 오. 깜짝 말고. 오. 상냥. 오. 상냥. 오. 야 뭐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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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치는 것처럼 페인트를 하는. 와, 야, 탑쳤네. 파피 자존심. 자 우상이었던 쌈자. 쌈자. 하지만 대결에선 봐주면 안 돼. 아 너무 날렵해 보여. 지금. 자, 우리한테 걸리면 죽는 거야. 자, 안박. 빨리. 오, 경훈이 오 좋아. 어? 오, 경훈이 오, 좋아. 어? 박수 이거 어떻게 하냐? 그냥 딱 치면 돼, 모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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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딱 치면 돼, 모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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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진지하게, 진지하게. 아니, 그 싸움 엄청 잘하더만, 영화에서. 오빠의 세계에서 이태우 맨날 때리던데. 이거 통 아니야, 통. 오, 얘 봐, 허벅지 봐, 얘. 와, 우연히 진짜로. 자, 수건이 형! 수건이 형 진짜 빨라! 너무 센데. 손을 놔봐! 손을 놔봐! 먼저 지금 치고 들어올 거란 말이야. 차선을 맞춰. 나가란 말이야. 알겠어? 어? 선수야. 잠깐! 우리 선수! 선수! 야, 수건이 야, 수건이 형! 야, 수건이 형!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왔어? 7천 전에 죽은 거 아니지? 죽어. 딱 긴장이 두 번째 차례란 말이야. 어, 잭슨이 어, 치고 떨어질 때 바로 일단 첫 번째 1라운드를 체력을 빼라고 바로 붙지 말고. 어, 연습하고 들어가. 어, 스윙님, 스윙님 연습, 연습. 그렇지. 스윙 연습. 딱 치고 떨어질 때. 왼쪽. 자, 오른쪽. 어, 좋아, 좋아, 좋아. 리치, 리치, 뭐 리치. 자, 잠깐. 네가 이게 네가 이거 와서 마지막 엔딩 요정이 되라고 엔딩. 어, 하면서 아, 어? 엔딩 요정. 스탠바이. 자, 라운드 원, 큐! 오, 좋아, 날렵해.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그냥 엄지를 위해서야, 엄지를. 버텨. 땡! 일락, 정격! 일락, 정격!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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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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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말이야! 딱 해줘! 야, 야, 해가 말이야! 해가 말이야! 살려주세요! 경기하고 싶어! 경기하고 싶어! 살살! 경기하고 싶어!
드라마 촬영 때문에 중국에 한 100일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어. 무슨 일일까? 중국에서 100일 있었는데 정답! 연기 때문에 100일 동안 있을 때 딱 100일째 되는 날 중국에 누가 와서 100일 잔치 뭐처럼 금만 먹고 너를 위해서 100일째 만나 모두 떠오라 선물을 샀어 낙삼 하지만 그래도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진짜 명곡이다 중국 어디? 중국 헝디엔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드라마 세트장이 어마어마해 진짜 우리나라에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큰 뭐 옆에 뭐 유나 씨 있었고 옆에 뭐 그러니까 한국 배우분들도 엄청 많았어 그때 엄청 커 진짜 길을 잃었어 너무 커가지고 그럴 수 있어 미뤄니까 완전 촬영장에서 생긴 일이 아니고 혼자 시장을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 촬영장이 엄청 규모가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너는 시장인 줄 알고 갔는데 시장이 세트였던 거야 막 물건을 막 넣었어 사고 계산하고 근데 그 세트에서 물건 팔던 분들도 다 연기자들인 거야 물건을 사고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저기요 저기 오더니 아 연기 했으면 이거 다시 놓고 가지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트장에서 맞는다 그 규모 진짜 기발하다 그래서 숙소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도 그것도 세트여서 다음날 막 치웠어 그러니까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세트 옮겨야 돼요 시장을 너 장을 보고 왔어 오는데 네가 도둑으로 오인을 받은 거야 경찰서까지 갔어 그럼 오해는 아니고 중국말을 못하니까 택시나 버스를 탈 줄 몰라서 숙소까지 걸어왔어 결국은 걸어오다가 벌어진 일이야 걸어오다가 벌어진 일? 양손 가득히 내가 좀 기분 좋게 돌아오고 있었지 자 이게 보현 지갑이야 양손에 이제 가득 샀어 그냥 진짜 사람들 다 보고 이렇게 있는데 양손을 이렇게 치고 나왔어 그냥 쓱 해가지고 그냥 쓱 해가지고 갔어 이렇게 걸어왔어 도망갔어 왜? 그래서 양손에 양꼬치, 당날개, 거기는 열대과일 뭐 망고 이런 게 싸잖아. 망고 열대과일이 엄청 많더라고. 수박, 작은 수박, 열대과일 엄청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배고프고 부르지 이렇게 바로 건달 만났나? 더 맛있는 거 건달 만났나? 너무 당황했어 보현이가 이렇게 먹을 거를 이제 냄새가 나거든 들고 오는데 앞에서 새들이 막 리듬을 타면서 숨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원숭이도 있고 동물들이 정말 비슷해 정답! 정말 비슷해 막 찾아오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들깨들이 한 무리가 진짜? 앞에서 침을 지인질 흘리면서 보현이를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정답! 사람 들깨들. 양쪽 무겁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들깨 네 마리가 나오는 거야. 정말 영화 속의 조직들처럼 이렇게 막 걸어나와. 네 마리. 라이온처럼 라이온. 내 음식을 냄새를 맡고 온 거겠지. 나를 둘러싸는 거야. 주변에 사람은 없고. 인적이 드문 길이었던 거지. 근데 내가 갔는데 으르릉 거리니까 무서운 거지. 무섭지. 너무 무서워서 양고기인가 보다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빼서 던졌어. 던지고 가야겠다. 던졌더니 네 마리가 오로 달려들거나 가야 됐다 했는데 한 마리만 먹고 세 마리는 나도. 서열이 있나 그게? 나도 그럴 거야 동물이 서열 이 신기한 게 그 개한테 던져도 개가 안 먹고 다른 애 가서 먹고 이런 게 있었어 네 마리가 서서 나도 달라는 식으로 하는 거야 양고기 당날개 열대과일을 줬더니 먹는 것만 먹고 안 먹는 것도 안 먹는 거야 편식을 하네 친구들이 그래서 빈 봉지를 들고 애들 없다 제스처 보내주니까 보여주니까 애들이 가는 게 아니라 네 마리가 문을 열어줬어 내가 옆에 있으니까 가라고 문을 열어준다고? 진짜? 다 뺏겼어? 다 뺏겼어?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 길을 열어주는 게 신기하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래 걔네들 열어주면서 가 이래?
지갑 하나 들고 진짜 이렇게 지나가면서 쉐쉐 이렇게 지나갔어요. 쉐쉐 진짜. 야 쉐쉐 하면서 지나갔는데 걔들이 북하치 북하치 이러면서 캠핑하면서 막 산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 보현아. 캠핑도 나는 바다를 좋아하거든. 나는 바다 캠핑을 가는 섬이 있어. 거기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해루질을 내가 자주 한단 말이지. 낙지 같은 거, 조개 같은 거 죽고 이런 거. 옆에서 끼엠 이러고 울려. 응. 딱 봤더니 뻘에 젖어 있는 뭐 한 마리가 나를 향해 엄청 뛰어오는 거야. 오. 뭐야 뭐야. 내가 그때 모종삽을 들고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틀고 도망가는 거지. 뭐였어? 고라니가. 고라니. 진짜로? 갑자기 막 갯벌 묻히고 동물을 실제로 보면 진짜 무서워. 아니 강아지도 아니고 고라니가 뛰는 거는 분명히 뭐 사슴 같은 애인데 뼈에 다 젖어 있으니까 소리도 엄청 소리가 무서워. 여운지 늑대인지 모르겠는 거야. 고라니도 올 때 소리가 안 좋아요. 고라니가 소리가 이상해. 나 늑대인 줄 알았어 늑대. 산에서 멧돼지 만나잖아. 멧돼지 만나면 절대 뛰면 안 돼. 멧돼지 확 오면 가만히 서서 같이 눈을 마주쳐야 돼. 이렇게 눈 피하면은 나보다 약하다고 확 무조건 와. 진짜. 생활 뭐. 내가 동 이러면 어떻게? 등 돌리지 말고 서서 야생 동물한테 등을 보이면 등을 보이면 안 돼. 서서 이렇게 눈 마주치고 쫓아가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웃겨.